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지난 25일이었는데요. 이날은 식약처가 올해 추진할 정책들에 대해서 청와대 업무 보고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그 새해 국민들의 뭐 먹거리 안전, 뭐 혹은 다른 의약품 안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보도들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YTN 사이언스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이 GMO에 대해서 표시하는 기준이 강화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식약처는 과학적 사후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 그 함량 순위와 관계없이 그 GMO 표시 대상을 확대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요청했던 부분을 이제 확대하겠다 이렇게 예, 이 밝혔는데. GMO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네,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조작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그 부정성을 강화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현재는 가공식품에 가장 많이 사용한 원재료 5개까지만, 그것도 이제 가공 후에 이제 유전자 변형 DNA나 혹은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서 이른바 그 GMO 작물 사용, 그걸 사용했는지 요거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제도의 순위를 바꿔서 6순위, 그러니까 5개가 아니라 6개, 그리고 그 이하까지 그 원재료 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런 부분들을 적용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 표시 대상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늘리는데도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건 어떤 비판입니까? 네, 그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가장 지속적인 관심이나 또 비판을 해온 것이 바로 경실련과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인데요. 그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그 GMO에 대한 완전한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 GMO 단백질 잔존 여부 조항을 존치시켰기 때문인데,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GMO 표시 제도는 가공 후를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을 삼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즉 콩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GMO 작물을 사용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기름에만 GMO 단백질이 이렇게 남아있지 않으면 GMO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 GMO를 만들었어도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경실련 그 소비자정의센터는 가공 전에 GMO까지 표시하는 그런 완전 표시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래도 추가적으로 입법 그 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GMO 단백질 논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판별하기가 힘들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우리나라는 특정 식품에서 GMO가 검출되더라도 그 함량이 3% 미만이면은 뭐 의도치 않게 그냥 비의도적으로 어쩌다가 한두 개 섞인 것처럼 봐서 그렇게 비의도적인 혼이 포용치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GMO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면제가 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1%로 정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강한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3%는 규제가 약한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한국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만약에 이제 GMO를 원료를 갖다 쓴다, 그럴 경우에는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함량 순위와 관계없이 원재료의 그전 성분을 그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식약처에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GMO의 비의도적인 그런 혼이 포용치, 그것을 유럽 수준인 1% 정도로 하향 조정하도록 이제 계속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식약처는 당장에 바꾸기에는 어렵 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에 따르면 GMO로 만든 식용유나 전분 같은 경우에 그 GMO 표시를 하거나 GMO 표시를 그러니까 논 GMO, 난 GMO라고 해서 GMO가 들어가지 않은 거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 가공을 거쳐서 나온 콩기름에서 뭐 여기 안에서 유전자 변형 물질이 검출되는지 혹은 뭐 DNA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단백질을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 GMO의 비의도적 그 혼이 포용치를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거, 유럽 수준 하는 것들은 좀 차츰차츰 앞으로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풀어갈 문제지 당장 이렇게 탁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들고 난 후에 식품에 이 유전자 변형 물질 표시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시민단체에서는 완전 표시, 뭐그전 가공 전에도 그렇죠. 그 유전자 변형이 된 것을 표시해야 되고 후에도 표시를 해야 되고 전부 다 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사실상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그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각국 정부가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GMO 식품의 그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 이런 것들 파악이 어려우니까 모두 다 아예 그 원재료부터 표시하라 이런 입장이고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 유해성이나 이런 것들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그 제도를 유지해야겠다 뭐 이런 입장인 셈입니다. 예. 다만 그 최근 유럽연합의 경우에 GMO에 대해서 그 각국의 자율규제 분위기로 어떻게 보면 좀 풀어주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 보면은 이 유전자 변형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뭐 몸에 해롭다 아니면 네. 괜찮다 이런 찬반 논란 때문에 지금도 계속되고 요거까지 계속 네. 연결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드는데 뭐 이런 문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밖에 또 다른 건강 관련 소식은 없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현 정부는 불량식품을 그 사대악이라고 해서 그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약처의 주요 업무에 있어서도 식품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들 몇 가지를 보면 그 식품의 제조 단계에서 기본적인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해외 현지로부터 국내 유통에까지 더 안전하게 또 수입 식품도 또 추가적으로 더 관리를 강화하겠다. 또 어린이 청소년 급식 그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 또 민간 자율적인 그런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또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개방형 식품 안전 정보 포털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주로 이제 그 업무 보고를 통해서 나타났었습니다. 네. 왜 이제야 이 불량 식품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나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도의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보도 빈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까? 예. 그 식약처가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뒀다고 볼 수 있는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 관심이 많지 않았던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고 또한 해당 대책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예. GMO와 관련해서 뭐 일부 신문에서는 그 맥락이나 뭐 유럽에서의 정책과의 그런 비교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보도를 했지만 대체로 보면 그 GMO 표기 강화 이런 것에서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예. 좀 비판이 적었고 또한 식품 중심의 그 식약처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도 좀 그 의약품과 관련된 내용이 너무 부족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떤 측면 에서 보면 규제 완화 측면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언론이 충분히 비판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업무 보고거든요. 아직도 예. 엄청나게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언론이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언론에서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던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사실 이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언론이 해야만 하는 어떤 방향을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과학 저널리즘은 기본적으로 뭐 저널리즘이 다 그렇지만 팩트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정부에서 보도하는 거 보도 자체도 팩트긴 하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보도했다라고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도가 가지고 있는 맥락, 문제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정책으로 추진돼 있을지를 굉장히 좀 감시자 입장에서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 식품 관련 정책은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민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책임감 있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올해 식약처에서 추진될 정책 내용과 언론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